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은 내가 뭐 손을 흔들면서 뭐 인사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게, 아무래도 그 유해를 모셔온 분에 대한 컨텐츠를 하는 거라서 일단은 좀 손을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2021년 8월 15일 밤에 드디어 그분이 돌아왔어요.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드디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귀환을 못하셨다가 이제서야 귀환을 하셨죠. 물론 독립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계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투 중에 전사하신 건 아니니까 순국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귀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시 참변 때 이제 그 이후 소련에 의해서 그 이동권이 좀 제한이 된 상태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 힘들었었겠죠. 아마 살아 계셨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장군의 귀환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군의 귀환이에요. 네, 초안은 제작을 13일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모셔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 홍범도고, 호가 여천이더라고요. 호가 여천이고, 이제 출신 지역이 평양이에요. 그래서 출신 지역이 평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 아무래도 그 자신들의 그 약간 선전용으로 약간 이용을 하고 싶었을 거야. 사실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홍성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암살된 이후에 가족들이 그 유해를 화장을 해가지고 이 운구를 해왔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홍성에다가 모셨고, 이제 나중에 광복 이후에 김두한 의원이 뭐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홍범도 장군은 이 자유시 참변이 있을 이 시점에 이미 가족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다음에 재혼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은 독립전쟁 중에 모두 순국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사진을 컬러로 볼수 있게 됐어요. 원래 이 사진이 그 레닌한테서 권총을 받았었대요. 레닌한테서 권총을 받았고, 그때 이제 총집을 이 탄띠에다 차고 있었던 그 사진을 이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을 그 모셔오면서 이제 컬러 사진을 구했나 봐. 이게 전에는 흑백이었는데 컬러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은 원래 이제 평양 출신 양반집 머슴의 아들이었다 보니까 그 정확한 집안 내력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모친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산후 후유증으로 죽었다 그래요. 산후열로 죽었다고 하고, 부친도 홍범도 장군이 9살 때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뿌리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다른 집 머슴으로 옮겨간 거지. 근데 이제 머슴 출신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힘을 많이 써서 피지컬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머슴살이를 청산을 하고 싶어서 군대를 가요. 그래서 이제 평양 가면 그 나팔수로 입대를 하는데, 평안도 이제 병마절도사 휘하로 들어가는 거야. 나팔수로 입대를 하는데, 문제는 1880년대면요, 여러분들 이모군란 있었을 때잖아요. 이모군란 있고 막 갑신정변 있고 막 그럴 때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상황, 조선 90군데, 실제 근무 병력의 그
병역도 다르고 장부에 이름만 적어놓고 실제 다른 사람이 그 근무 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타령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이름이 안 적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진실은 전어머니. 어쨌든 조선 구식군대를 잠깐 경험을 하고 금강산으로 가요. 금강산 가서 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절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불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글을 배웠고, 여기서 또 역사를 배웠고 그랬는데, 이제 비군이었던 당시에 첫 번째 아내와 눈이 맞게 돼요. 뭐 그쵸, 이제 절에서 눈이 맞는 분들 있죠. 뭐 그래, 뭐그 절로나 뭐 이런 건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본인은 뭐 승려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뭐 서로 눈이 맞아서 환속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사람의 인연인 거지. 뭐 백범도 공주의 마곡사까지 가가지고 머리까지 밀었어요. 백범은 머리까지 밀었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잖아. 근데 사실 백범은 그 이제 동학혁명 이후에 안중근 장군의 집에 잠깐 머물면서 그때 가톨릭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 마곡사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직접 머리까지 밀어봤고, 그 다음에 그첫 번째 약혼녀하고 사별하고 난 이후, 그 이후 백범은 이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홍범도 장군도 이때 환속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환속했는데 이제 할수 있는 게뭐 머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해도 가서 또 머슴을 한 거야. 근데 3년 동안 고용주가 임금을 안준 거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욱하는 성격에 고용주가 죽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군다나 고용주가 죽었으니 이게 수배가 됐겠죠? 그래서 다시 금강산 쪽으로 다시 도주를 해요. 금강산 쪽 함경도까지 도주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산악포수로 활동을 해요. 이때부터 아무래도 산악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먹고 살려면 이제 포수들은 사냥을 해가지고 이 맹수들을 잡아서 그뭐 맹수들의 가죽을 판다든지 고기를 판다든지 이러면서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수들의 이익 단체인 포계를 만들어요. 이 포계에서 리더까지 만들었는데, 사격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뭐 유리병이 있어요. 그 유리병이 있는데 이먼 거리에서 이 유리병 입구를 그한 엎드려서 그 어깨에다 견착하면 한이 정도 되나? 조준이? 한 여기서 탕 쏴가지고 그 유리병 입구 안으로 총알을 통과시켜가지고 유리병 바닥까지 슉간 거야. 스치지도 않고. 근데 그 시대의 소총이 조준이 더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K2 소총보다. 응? 근데 그거를 성공을 했다는 거야. 어쨌든 당시 구한말 최고의 스나이퍼였다. 그래서 이제 김수협이라는 사람하고 을미의병 때 골기를 내요. 을미의병 때 일제의 그 총포기 화류 일제 단속법이 이제 발령이 된 거야. 단발령만 발령된 게 아니야 이때. 을미개혁이라고 있죠? 이 을미개혁 때 총포기 화류 일제 단속법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력도 시행하고 단발령도 시행하고. 그러니까 포수들은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총기를 내. 그럼 먹고 살게 없거든. 그래서 의병을 일으켜요. 이때 14명의 결사대가 있었다고 하니, 바로 당시 이 산악 지역의 최고의 스나이퍼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이후에 고종이 어느 정도 상황을 수습하고 뭐막 이때 아마 김홍집 같은 사람들도 제거하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었어.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죠. 알관파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을미개혁은 그렇게 뭔가 확 적극적으로 시행되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죠. 고종이 환궁을 하는 등 그런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잡혀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을미의병이 해산을 해요. 그래서 을미의병은 이때 좀 많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였어. 이제 을사년 정미년 이때의 의병이 진짜 지대인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정미의병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순종이 즉위하죠. 자, 그런데 이때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총포하고 화약류 단속령이 또 발령이 돼요. 총기를 수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니까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은 하는데 무기까지는 못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 지역의 포수들이 원래 이제 자기 총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또 들고 일어나요. 갑산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때는 함경도 일대의 포수들이 한 규모가 600에서 700은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함경도는요, 진짜 동해안 일대 지역 빼면 그냥 백화산이잖아요. 강원도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산악 지역에 이 아주 그냥 수백 리를 아주 그 백두대간의 그 삼수갑산 지역을 숨어 다니면서 아주 그 개마고원 일대를 아주 재빠르게 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홍범도라는 별명이 붙어요. 진짜 개마고원의 저승사자였을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금강산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이 옥구씨, 이 옥녀라고도 부르죠? 자, 이분은요, 1908년 4월 일제 체포가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정미의병을 일으켰다 보니까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이옥구 열사라고 할게요. 그냥 이옥구 열사라고 하면 고문 후유증으로 옥살을 해요. 자, 그리고 두 아들은요, 모두 홍범도 장군의 의병대 부관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인 홍양순 장군은 정평백의 전투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인 홍용환 장군은 이제 이때 정미의병 활동 끝물 때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연해주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연해주로 넘어가면서 결핵으로 병사를 해요. 어쨌든 그두 아들들이 부관으로 활약을 하다가 이렇게 순국을 했고, 특히 전사를 했던 아들 홍양순 장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국훈장이 수여가 돼요. 이때 이제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 홍범도함이 있잖아요. 잠수함 중에 홍범도함이 있는데, 이 홍범도함에서 근무하는 여명훈 중위가 이옥구 열사랑 홍양순 장군에 대해서는 대리수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의병 활동이 더 힘들게 된 거야. 아무래도 이제 아들들도 전사를 하고 배우자분도 잡혀서 순국하고, 그리고 이제 병력들도 대토벌 작전을 일으키면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병력을 꾸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망명을 해요. 이 시대 때 그래서 안중근 장군도 하얼빈역에서 의거를 하기 전에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하죠.
이 시기에 망명했던 세대들이 연해주 교포 1세대예요. 그래서 이 내가 자유시 참변 때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때 자유시 참변 때 성씨는 한국인데 러시아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연해주 교포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유시 참변 때는요, 그 구한말 때 연해주로 망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이미 장성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연해주 교포 1세대의 독립군들은 계속 이제 두만강을 넘어다니면서 뭐 함경도에 있던 친일파들의 집을 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본의 군경들을 상대로 두만강을 넘어서 유격전을 했다가 치고 빠지는 거야. 다시 두만강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때 공산주의 단체들이 생기지. 아무래도 그 러시아가 1917년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산주의 단체들하고 좀 인연을 많이 맺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17년에 율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10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11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이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날 때 국제 간섭군이 러시아에 들어와요. 그래서 벌어지는 게 시베리아 내전이죠. 그 흔히 말하는 백색군이 있고 적색군이 있어요. 이 적색군은 소비에트 혁명의 지지 세력을 군대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세력은 국제 간섭군을 포함한 그 세력들인데, 이 국제 간섭군대는 누가 들어가냐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싸웠던,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영국의 동맹국이었던 일본도 이 백색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이랑 영국이 동맹 관계였잖아요. 그 영국이 거문도까지 왔는데 일본이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이 거기서 발 뺐잖아. 뭐 어쨌든 그래서 일본도 유럽 그 국제연맹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가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때 아무래도 그 이제 러시아 이 모스크바 막 이런 쪽 서쪽 전선에는 유럽 연합군들이 들어가고, 이 연해주 쪽은 아무래도 러일 전쟁 때 사할린 섬을 점령을 했었던 일본이 진주를 하게 돼요. 아, 물론 이 사할린 섬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 끝물에 참전을 선언하고 되찾아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뺏긴 이후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흔히 이제 독소 전쟁이라고 하죠. 그 독소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시발 시점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시키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동쪽에 신경을 못 쓰다가, 소련이 1945년 8월에 미국이 이제 히로시마에 따라 핵무기를 떨구게 되면서 그때서 이제 소련이 경계를 해가지고 참전을 선언을 하죠. 어쨌든 이때 연해주 지역이 일본이 진주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련이 나중에 복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때문에 일본이 연해주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독립군에게 있어서는 일본이 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적은 일본이고 일본의 적은 소련이다 해서 소련 공산당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거지. 이의제이죠. 아니면 뭐 이제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런 논리지. 자,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은 대한 북로 군독부 예하의 북로 제1군의 사령부장에 선출이 돼요. 자, 사령부장 정도면요,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그 보직들은 최소 스타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지원사령관이 원스타고요. 군수지원사령관은 원스타고, 그 우리 지상작전군 사령관이 볼스타일 거야. 지상작전군 사령관이 그 야전군 사령관이 합해져서 지상작전군 사령관이 됐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3스타. 어쨌든 그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령관이라고 부를 정도는 4스타고, 그럼 부사령관은 3스타가 되겠죠. 뭐 어쨌든 최소 한 3스타에서 4스타는 됐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를 하고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일제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파견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도 아무래도 북로 군정서군을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양면 작전을 벌인 거죠. 물론 이제 규모는 청산리 전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산리 전투를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1920년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규모 승리를 거뒀는데, 약간 그 이외에 유격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뭐 이제 조선 의용군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각종 유격대들이 존재를 했겠지만요, 이 봉오동이나 청산리만큼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 광복군의 경우는 좀 뭔가 대대적인 전투를 치르진 않았었거든. 훈련만 하고 끝났죠, 거의. 아니면 작전만 수행하거나. 자,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이랑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남북의 관점 차이는 좀 있었어요. 남한에서는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었던 이유가 이제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는 소련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소련하고 갈라서요. 근데 이 계기가요, 간도 참변이 일어나요. 그 청산리 전투가 끝나고, 사실 청산리 전투도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을 하면서 그 간도 참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920년 한 9월쯤부터 간도에 대해서 일제가 그 대규모 병력을 깔아버려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는 이기기는 하지만요, 청산리에서 머무르지를 못하고 또 어딘가로 옮겨야 됐어요. 더 많은 병력이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간도참변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이제 중국 그 이제 북쪽 지역은 이제 만주 쪽은 군벌이었잖아요. 그 만주 군벌의 영역이랑 그 소련의 국경선까지 가게 돼. 자유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소련이 여기서 요구를 해요.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와라. 소련이 무장을 해제하라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김좌진 장군은 그러면 우리 부대는 안 간다 해서, 이때 김좌진 장군의 부대는 나중에 만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신민부를 창설하게 되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요, 이때 소련으로 들어가요. 홍범도 장군이 들어간 이후로는 이미 가족들이 동기부여 과정에서 모두 순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좌진 장군은 한반도에 가족들을 두고 왔지만 홍범도 장군은 가족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가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혼자 살 길을 찾아야 됐었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공산당 쪽 독립군 세력하고 이미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서 자유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은 1930년대에 고려 공산청년회의 박상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이 되죠. 어쨌든 해서 간도참변 이후에 대한 독립군단의 부총재가 돼요. 홍범도 장군이 이제 부총재 자격으로 들어가는데, 자, 자유시 참변이 원인은 이제 독립군대 중에서 공산당에서도 파벌이 생겨요. 그 공산당 쪽에서도 파벌이 생기는데, 이 파벌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워서 희생자가 생기죠. 다만 홍범도 장군의
그 부대원들 출신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은 이때 만주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참변을 피했죠. 자, 그리고 이제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이후 1922년에 일본이 연해주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단 조건이 있었어. 항일 무장투쟁 단체들을 해산을 시켜라. 자, 이때 그래서 그 독립군 공산당 부대들이 모두 강제로 무장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해주 쪽의 독립군은 이때 모두 해체가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무장 해제당하기 싫었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갈려요. 그 상하이 임시정부로 갔던 세력들은 이제 그 나중에 김원봉 장군이 나중에 이제 김원봉이 그 의열단을 거쳐서 그 임시정부에 나중엔 김원봉이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거야. 그 이쪽 공산주의 쪽 세력들은 뭐 조선 의용대 이런 쪽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무장투쟁으로.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 무장투쟁 하러 갔었다가 그 어쨌든 뭐 임시정부로 갔던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리저리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나 이제 소련, 중앙아시아 등등 이쪽에 그 동포들이 많이 산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 이주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이제 모두 무장이 해제되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은 가족들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어차피 이제 혼자 남았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은 연해주에 남는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소련에 남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 나이도 이 1920년대 이미 50대 중반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수명이 막그 70대, 80대까지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뭔가 이제 뭔가 독립군에서 총잡고 뭔가 뛰어다니기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고향도 없어. 머슴살이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다녀서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어. 그리고 때마침 연해주에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범도 장군은 소련에 남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극동 민족 대회에 가게 돼요. 모스크바까지 가서 이때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켰었던 지도자 레닌하고도 독대를 하죠. 그래서 독립군 중에서 트로츠키를 먼저 만나서 독대를 하고 그 다음에 레닌을 만나게 해주겠다 해서 레닌하고도 독대를 한 거야. 독립군 중에서 독대했던 사람은 이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닌이 마오저 C96이라는 권총을 수여를 해줘요. 그리고 이 권총에 홍범도라고 이름을 써줘요. 물론 이제 러시아로 썼겠지. 총기는 안 남아있는데 총집은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컬러로 보여줬던 사진이 그때 이제 받았던 그 총기 수여를 받았던 그때의 사진이라고 그래요. 자, 그 이후 이제 홍범도 장군은 소련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그 한인사회에서 지도자가 돼요. 이 연해주 지역의 지도자가 됐고 소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을 하고 자, 그랬는데요. 이제 레닌이 죽어요. 레닌이 죽고 이오시프 스탈린이 지도자가 되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1937년에 고려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연해주 쪽에 모여있던 고려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놔요. 그래서 뭐 사할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카자흐스탄 뭐 중앙아시아 옛날에 이제 그
소련 땅이었던 뭐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데를 다 가기까지 다 쪼개서 보내버려요. 이때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돼요. 안타까운 우리의 흑역사죠. 어쨌든 사실 소련은요, 그 당시 시베리아라는 지역은 그 러시아에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동쪽 영토가 시베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랄 산맥 동쪽 지역 해가지고 이 우랄 산맥 동쪽 지역은 서쪽에 비해서 개발이 좀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유배형이라고 하면요, 유배를 보내는 걸말 그대로 우랄 산맥 건너 동쪽에 그냥 보내가지고 열차 타고 보내서 아무데나 내려버리는 거야. 거기서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 처절하게 생존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유배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긴 한데 지금도 이제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되게 살기 힘들어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살게 되죠. 이주 그 이후에 그 카자흐스탄으로 같이 이주를 했던 태장춘이라는 이 희곡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태장춘이랑 리함덕 부부가요, 이 희곡을 써요. 홍범도 일지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고려인 극장에서 수의장을 시켜주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그 인생을 구술을 받아요. 구술을 받았어가지고 홍범도 일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 연극을 해요. 고려극장 그 고려인 극장에서 그 상연을 해가지고 그 월급 50루블씩 주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연금으로도 월간 80루블씩이 나온 거야.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갔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말년에 아무래도 이제 1940년대 말년에는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나치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까지 점령을 당할 뻔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당했다 되찾은 거긴 한데, 스탈린그라드 전투까지 했을 정도로 그때 소련 상황이 안 좋았을 때, 홍범도 장군은 이때는 이제 나이가 거의 70대가 됐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직접 전선에 나가지는 않았다 그래요. 70대가 됐기 때문에, 뭐, 언론 투고, 이런 걸 해가지고 선전 활동을 해요. 젊은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물자들을 아껴서 전선의 젊은 병사들을 지원해주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아니까 전선 소식을 전파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독립군 지도자였었던 그 위치를 이제 스탈린이 이용을 한 거지. 참전을 나치에 맞서 싸워라. 근데 아마 홍범도 장군도 나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치랑 물론 이제 일본이 대놓고 독이라고 한 편이었다는 거를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일본도 같은 시기에 태평양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은 이미 만주사변을 통해서 아예 1937년부터 대놓고 중국이랑 전쟁을 시작을 했었죠.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극장에서 일을 하다가 1942년에 극장이 옮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같은 동네에 있던 정민소에서 좀 일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노환으로 순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1943년에 만 75세였으니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광복 이후에 좀그 우리나라에 돌아오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백범처럼 그 중국 땅이 있었으면, 이제 백범은 중경에서 그 임시정부 그거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1945년 말에 이제 상하이로 온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 중국에 같이 있었었으면 아마 그때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백범이 그 광복 이후에 이봉창 의사랑 윤봉길 의사 그리고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환을 해가지고 이봉창 의사랑 윤봉길 의사는 지금 효창원에 있잖아요. 효창원에 있는데 안중근 장군은 찾으면 효창원에 모실 건데 아직 못 찾았죠. 자리만 있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어딘가에서 그 소련의 영향권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이념 차이 때문에. 광복 이후에 바로 그 이념 대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평양 출신이고, 더군다나 소련 땅에서 순국한 의사나 지사들을 그 찾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한국전쟁이 터졌잖아. 그래서 쉽사리 데려올 수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카자흐스탄의 크질로르다 공동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문제는 이때 소수민족 탄압으로 인해서 연해주에 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인 등 소수민족의 탄압은 1953년 스탈린이 죽어요. 한국전쟁 기간 중에 스탈린이 죽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전쟁이 좀 휴전의 계기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홍범도 장군은 복권이 돼가지고 그 크질로르다에 아예 대놓고, 지금도 홍범도 거리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를 그 우리나라로 모셔왔지만, 원래 있었던 자리의 묘지는 그냥 그 비석은 냅둔다고 그래요.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홍범도 거리고 또 있고, 그 나름의 이제 말년을 보냈기 때문에 유적지잖아요. 성지로 놔둔다 그래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외교 관계도 있고. 자, 그래서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에 두 번째 등급인 대통령장이 추서돼요. 제일 윗등급은 대한민국장이고, 두 번째가 대통령장이고, 그 다음이 애국장이거든요. 어쨌든 그 등급이 추서가 되는데, 그 1962년에는 이때는 그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로 이 치약 그동안 그 건국 공로훈장을 그 추서할 사람들이 이때 대대적으로 해요. 이때 김좌진 장군은 대한민국장이 추서가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훈장 추서를 이제 아들이었던 김두한 의원이 대리수상을 해요. 김두한 의원이 대리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분이랑 첫째 아들 홍양순 장군 같은 경우는 건국 공로훈장 애국장을 올해 3.1절 기념식 때 추서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해 봉환 작업 과정에서 추가로 추서를 하게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돼요. 소련 해체되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기죠. 그래서 1992년에 대한민국이랑 카자흐스탄이 공식으로 수교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때 수교를 했는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그때부터 이제 모셔오자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문제는 남북대사관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지. 왜냐면 카자흐스탄이 옛날 소련 땅이었다 보니까 북한하고도 수교를 한 거야.
뭐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에 살아있었던 고려인들도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홍범도 장군을 정신적 지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여기다 냅두자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남북의 그 대사관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가만히 못 있었던가 보지. 그리고 문제는 이제 송환의 동의를 직계 후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직계 후손들이 모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직계 후손 이제 그 직계 계보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 이제 약간 그 직계까지는 아니고 조금 약간 먼 핏줄?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핏줄만 우리의 핏줄이 좀 남아는 있는데 이제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고 하면서 뭐 혼혈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고려인들끼리 결혼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고려인들 중에서 우리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알 길이 없지. 어쨌든 그래서 그 직계 후손들이 모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직접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20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를 해서 그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까지 가가지고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을 만나.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한 게 아마 이때가 처음일 거야.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러면 내년에 내가 한국에 가겠다 그때 모시고 가겠다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 계획도 미뤄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2021년 8월에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아마 오늘 입국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입국할 거라고 하는데 그 이제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해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올 건데 그 전에 이에 맞춰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특사단을 보내서 그 유해를 모셔올 거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 국가보훈처장인 황기철 처장이 직접 갔어요. 보훈처장이 직접 간 거야. 왜냐면 사실 그 뭐 대통령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 그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직접 가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약간 최고의 예우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보훈처장이 이제 공군 비행기를 공군의 에어버스를 동원을 해서 간 거야. 그래서 그 현재 살아계신 애국지사 한 분 모시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 대표로는 그 조진웅 씨가 갔다 그래요. 조진웅 씨가 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영화 암살이랑 그 대장 김창수에 출연했었죠. 조진웅 씨가. 그래서 조진웅 씨가 이제 대표로 뽑혀가지고 같이 간 거야. 그래서 8월 14일에 바로 그 카자흐스탄 현지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이 유해를 임시로 이제 그 이제 꺼내가지고 행사를 한 다음에 8월 15일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몇 시간 전에 어젯밤에 돌아왔죠. 어젯밤에 돌아와서 이제 어젯밤에 한 9시 뉴스 할 때쯤에 그 기념식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 이제 그 뉴스 방영하는 그 시간대 있잖아. 뉴스 방송하는 시간대 이런 걸 좀 약간 맞춰서 약간 한 것 같아요. 생중계를 위해서. 생중계를 위해서 맞춰서 한 것 같고. 그래서 한 9시 넘어가지고 그
이제 생중계를 한다, 방송사들 생중계하고, 그, 방송사들 생중계한 다음에, 바로 이제 유해를 그, 이제 운구 차량에 바로 모셔가지고, 이제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떠나는 차를 향해서 경례를 하면서, 차가 바로 그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바로 대전으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 대전현충원에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 시간쯤이면 아마 한 9시 반쯤 그때쯤에 출발했으니까 뭐 이미 어제 도착했겠죠. 어제 도착했고 그 오늘이랑 내일은요. 그 대전현충원에서 그 선착순으로 국민 추모 기간 동안 선착순으로 그 조문을 할수 있게 빈소를 준비를 한대요. 원래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요. 서울 도심에서도 그 별도의 빈소를 마련을 했을 거예요. 서울 도심의 광화문 광장에서도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거는 생략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면서 대통령장이었던 건국훈장을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18일에 대전현충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대전현충원에 모시게 되는데, 그래서 장군의 귀환이라는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장군의 귀환이고, 그래서 이제야 모시러 왔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쪽에 키큰 분이 배우 조진웅 씨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카자흐스탄 기로 딱그 관을 그 뭐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태극기로 태극기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홍범도 장군이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장군에 대한 장례를 78년 만에 치른 거예요. 거의 지금 국가장 수준으로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국가장이에요. 몰라, 국가장 기간에는 근데 태극기 달아야 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군이 할수 있는 최고 예우의 장례로 치르고 있어요, 지금. 육군장으로 치르나? 아니면? 육군장일 수도 있어요. 그 국가장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대통령급이면 국가장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 이외에는 국장으로 치른 장례식이 없잖아요. 그 국가장으로 치른 장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마 대한민국 육군장으로 치르지 않을까? 뭐 싶어요. 아니면 육군장보다 조금 높게 해가지고 그 이제 육해공 합참으로 국군장 아마 그렇게 치지 않나?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지금 이제 모시고 갔고요.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자 그러면요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 추모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추모하는 방법은 바로 국가보훈처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요. 그 국가보훈처 사이트 접속을 하면 여기 국가보훈 지금 임시 인트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홍범도 장군의 그 국민 추모 기간 동안은 18일까지는 그 여기 임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국민 추모 바로 가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는 홍범도라고 하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실 내가 정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만주사변 이후로 소련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경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강제 추방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강제 이주를 당했고 1938년에 카자흐스탄으로 도착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 공적을 가족분들도 인정을 받아서 애국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고려인 사회를 이끌었던 분이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스크롤 쭉 내려가지고 그 이거가 글씨체가 서울 한강체인 것 같아요. 서울 한강체인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고, 자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나이가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의 귀환, 여기도 이제 추진 연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수교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그 카자흐스탄에 있다 했는데, 이제 4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1920년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다 그러니까 2020년에 모시고 오고 싶다 했는데, 자 이제 1920년 3월 1일에 3.1절 기념사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올 때 홍범도 장군을 모셔올 거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올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일단은 다음에 3.1절 기념식 때 건국훈장, 가족분들한테 건국훈장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특사단이 진짜 속전속결로 갔다 온 거예요. 14일에 아침에 출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추모식하고 그 유해 인수하고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대전현충원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2단계까지 온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하고 영상이 있는데, 아직 그 여기 보면 홍보 포스터가 이렇게 있죠. 홍범도 장군이 오십니다. 유해 보관식, 유해 안장, 그리고 현지 특사단 파견, 그 카드뉴스 정중히 모시기 위해서 특사단을 파견하는데, 그래서 국가보훈처장 황계처 차장이 직접 가고, 이제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그 이사장도 직접 갔고, 역시 독립운동과 연결을 했던 영화 배우 조진웅 씨가 갔어요.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씨가 갔죠. 자, 그래서 특사단이 직접 갔고, 공군 특별수송기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군의 그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라고. 이 급유 수송기는 이 꼬리 부분에 이제 뭐 파이프가 달려 있거든요. 어쨌든 수송기를 열었고, 그래서 출발할 때는 이 공군 수송기 에어버스 한 대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서 사용하는 그 항공기가 여섯 기종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호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공군이 중국 영공까지 넘어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 뭐냐, 우리나라 이제 공군이 그 이제 우리나라 영공에서 이제 미리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이제 영공에서 그 우리나라 영공 들어와서부터는 여섯 기종이 모두 호위를 하는 최고의 예우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현지에서 이 국민의례 하고 현지 분향하고, 여기 그 이사장 부부가 갔나 봐. 그래서 이제야 모시러 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패 전달을 하고 등등.
그래서 현재 사진은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맞이하는 행사는 아직 사진 정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PPT에 있었던 사진은 네, 일단은 그 지금 공개돼 있는 사진을 갖다가 임시로 썼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사이트들 국가보훈처 여기고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전자사료관 장군기념사업회 뭐 이런 거다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온라인 추모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천 홍범도 그 사망일자 1943년 10월 25일. 그래서 여기 그꽃 모양을 누르면 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나는 이거 노란색 꽃으로 할게요. 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네요. 그러면 나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고 분향하고, 묵념 있네요. 묵념하자. 바로 홍범도 장군께 대해 경례 같이 하세요. 바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묵념할 때 경례할 때는 경례구 안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천안함 때 한번 그렇게 했거든. 자, 온라인 추모 부정 댓글 방지가 걸렸네요. 자, 그러면 나도 한번 써볼까요? 아, 디지털 원펜스 휴대폰 인증. 자, 휴대폰 인증 좀 잠깐 좀 할게요. 휴대폰 인증. 자, 전체 동, 아니, 통신사 선택하고 패스로 인증. 지금 내 전화번호. 전화번호 넣고, 보안문자 쓰고, 브라우저에 암호화 저장을 할게요. 어차피 내 컴퓨터니까. 해가지고, 본인 확인 했고, 아. 됐어요. 자, 인증 끝. 자, 인증을 했고요. 글쓱 쓸게요. 김승훈이라고 쓰자. 역사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드디어 그 연해주 그 간도참변과 자유참변 이후 1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이제야 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 돌아오셨군요. 한 다음에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충원에 지금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독립을 이룬 우리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URL 내 유튜브에 쓸게요.
오케이, 등록 완료. 아, 이거 수정할 수 없나? 아, 수정. 환영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수정할게요. 다른 분들 거는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닫아놓고 좀 볼게요. 다들 유아를 안 쓰네. 어쨌든, 네. 어쨌든, 네. 유튜브 링크, 네. 이렇게 올려놓고. 어쨌든, 이렇게 인증창을 남겨놓는, 네, 이렇게 할게요. 이거 캡처해놓을게요. 오케이, 캡처 완료.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독립의 우리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